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분홍새우 광역도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도시 인구 102만 명입니다. 자, 우리 분홍새우 광역도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할일 바로 말씀드리죠. 오늘은 의료센터 지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의료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법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법원을 짓기 위해서는 범죄율 50%를 달성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 범죄율이 5%입니다.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 아름다운 청정도시지만, 이젠 아닐 겁니다. 자, 범죄율 폭망시켜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건물들이 있어요. 경찰 건물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경찰 건물들을 다끌 겁니다. 현재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인구가 102만 명의 범죄율 5%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자, 끕시다. 요거 끄고요. 우리 도시에 있는 모든 경찰서를 끌 겁니다. 네, 경찰차가 다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혹시 또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예산 탭으로 가서 경찰 예산 쭉 낮춰주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에 경찰은 더 이상 없습니다. 도둑 여러분, 마음껏, 부디 마음껏 약탈해주세요. 현재 범죄율 10%에서 11%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짹짹이 한번 볼까요? 짹짹이 뭐 없나? 오스카라이트 씨가 방금 말을 해줬네요. 방금 감옥에 자리가 없다고 범죄자가 풀려나는 걸 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운영 안 합니다. 범죄. 무조건 범죄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벌써 새빨간 건물들, 이제 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건물이죠. 네, 이런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치안 공백에 과연 우리 도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현재 범죄율 12% 올라가는 모습 일단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 도시 범죄율 50% 달성했습니다. 야, 정말 뼈아프네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 인구가 96만 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죠. 무려 2만 명이나, 아니 2만 명, 무려 6만 명이나 도시를 떠났습니다. 하긴 범죄가 이렇게 심한데 저 같아도 떠나겠네요. 와, 와, 이게 진짜 범죄 도시인가? 보시면은 그냥 도시가 네, 범죄판입니다. 법원 이 상태로 5주 동안 유지해야 되고요. 그냥 뭐 도시가 살아남은 데가 없죠. 네, 다 망했습니다. 뭐 이런 농장, IT 클러스터 이런 데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긴 한데 특히 이런 주거 지역이 네, 전멸했네요. 현재 범죄율 52%. 이거 지금 조금 켜가지고 지금 경찰을 가동을 조금 해서 네, 여기서 범죄를 묶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어차피 5주만 버티면 되니까. 근데 인구 떨어지는 게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이대로 가면 인구 한 90만 명까지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슬프네요. 어, 여기 살아있는 경찰서가 하나 있었구나. 오호라. 이거 경찰차 4대가 1개인데 9대는 운용하고 있네요. 어디 다른 데서 경찰차를 땡겨왔나? 박살 나고 있어요. 현재 범죄율 53%. 그래도 뭐 시민들이 겉으로 보이는 거는 뭐 평범합니다. 여기가 그냥 뜨기만 뜨고 막 범죄가 발생했다고 해서 막 도둑들이 걸어 나오는 게 시뮬레이션 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와 이게 색이 말인가? 그냥 한집 털고 그대로 옆집 털고 옆집 털고 해서 다 털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버려지는 집도 있고 현재 범죄율 54%.
얼마나 더 버텨야 되죠?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아이고, 세상에. 버려진 건물이 몇채 있는가 한번 볼까요? 364채. 버려진 건물 1000채가 되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현재 범죄율 55%고요. 우리 도시는 갈수록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주밖에 안 지났어. 아이고. 현재 우리 도시 인구 91만 9천 명. 이거 80만 명대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에이, 참. 별수 없죠. 법원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 우리 범죄 도시 진행됩니다. 현재 범죄율 56%. 자, 현재 범죄율 59%, 그리고 인구는 80만도 깨졌습니다. 79만. 와, 도시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박살나는. 너무 슬픈데요. 와, 얼마 남았죠? 3주째, 2주 남았고요. 버려진 건물은 어떻게 됐죠? 1000채 돌파했구나. 이거 버려진 건물 5주 유지하면은, 네, 얼떨결에 1000대도 뚫리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크나큰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거를 기회 삼아서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고요. 아, 박살 났다. 범죄율 59%. 그래도 우리 도시에 시민들이 살 자리는 있으니까, 네, 범죄만 잡히면은 아마 시민들은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무섭네요. 인구가 이렇게 그냥 퍽퍽 터져 나가는 거 보니까. 이 상태로, 네. 일주일만 더 버티면 되겠습니다. 현재 범죄 59%고요. 그 다음에 이 나쁜 범죄자 놈들 싹다 잡아 넣는 겁니다. 와, 현재 인구 73만 명, 72만 명. 이러다 인구 60만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아니, 도시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에반데. 네, 이제 현재 인구 69만 명이고요. 벌써 30만 명 넘게 우리 도시를 떠났습니다. 오케이! 법원 연락. 일시정지 좀 할게요. 저좀 무서워가지고. 자, 법원 생겼습니다. 법원은 어디다가 지어줄까요? 네, 여기 일단은 성채 앞에다가, 네, 법원 잠깐 놔두고. 자, 도둑들 잡아봅시다. 현재 우리 도시 인구 68만 명까지. 와, 인구가 34만 명이 빠졌어요. 아이고,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한 방에 도둑들 도망칠 새를 두지 못하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일시정지한 상태로 이 경찰 시스템 전부 다 키고 그 다음에 재생하도록 할게요. 아, 키는 것도 일이야, 이거. 자, 여러분은 편하게 스킵으로 보시고 저는 열심히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경찰 시스템 가동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경찰 예산 150%로 넣어주고요. 와, 예산 330원 쓰고 있었어요. 대박이다. 자, 경찰 시스템 가동 준비됐습니다. 우리 도시 돌아오자고요. 도둑 잡으러 출동! 자, 우리 도시 경찰 시스템 모두 켜집니다. 경찰차 여러분, 출발해주세요. 빨리. 비상. 네, 경찰차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한 대, 두 대, 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 중 이렇게 뜨고 있죠. 도시가 정말 개 박살이 났지만, 이제부터 가보자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찰 헬기도 추가적으로 더 조금 보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다가 일단은, 여기다 자리를 잡을게요. 일직선으로 뻗고, 그다음에 경찰 헬기. 또 경찰 헬기도 또 중요하죠. 경찰 헬기 주기장을 여기다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 인구 64만 명이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 도둑들 빨리 잡지 못하면은 아마
우리 도시 망할 겁니다. 이거 시민들이 다 떠나고 말 거예요. 얘들아 나라, 경찰에게 나라. 야, 여기 경찰에게 날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새떼 아니고 벌떼 아니고 경찰 헬기입니다. 우리 경찰 헬기들이 제발 큰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 니들만 믿는다 얘들아. 요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요? 경찰 헬기를 이만큼 뿌리면은 현재 범죄율은 어떻죠? 현재 범죄율 34%, 오, 32%, 오. 경찰들이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현재 그리고 우리 도시 인구 59만 명. 네, 벌써 40만 명 넘게 도시를 떠났죠. 범죄율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28%. 범죄율 잘 줄어들고 있고, 경찰 헬기들 다 출발했고요. 21%. 오케이. 순조롭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볼까요? 네, 천문대 요거 5주 동안만 유지하면은 천문대도 네, 드디어 건설할 수 있게 돼요. 겸사겸사 잘 연락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은 아마 범죄는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떠난 시민들이 돌아오는 거는 그 다음 문제긴 한데, 일단은 범죄부터 잡고 생각해야 되니까요. 네, 그 와중에 우리 천문대가 연락됐어요. 일단은 천문대 건설도 일단 뒤로 밀어놓고, 네, 일단 천문대 건물도 일단은 여기다가 임시로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도시 범죄율 한번 더 체크해 봅시다. 7%. 오케이. 그리고 드디어 우리 도시 인구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57만 명을 찍고 다시 상승세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의료센터가, 네, 법원을 지으면서 의료센터 건설 준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의료센터 또 지어줘야죠. 이런 건또 의료센터라 하면 약간 과학기술의 그런 정수 아니겠습니까? 이 현대의학의 정수 의료센터는 여기 분홍 우주 과학기술대학 앞에다가 이렇게 의료센터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의자 가족기, 여기는 기술대학 행정사무소, 그리고 가운데 의료센터까지. 앞에 이제 보시면은 우주센터도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우리 도시 우주, 천문, 과학의 중심지 되겠습니다. 의료센터 이렇게 있으면 아마 우리 도시의 건강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의료센터 들어왔고, 융합에너지발전소, 과학연구소 건설을 하면 되네요. 과학연구소는 어딨지? 요건가? 요거네요. 과학연구소. 이것도 이 과학단지에 여기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다가 과학연구소도 한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연구소 들어왔고요. 이러면은 네, 융합에너지발전소도 건설 준비가 완료됐어요. 요것만 있으면은 뭐 우리 도시 전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비록 건설 비용이 100만, 네, 100만 크레딧이긴 한데 우리 도시가 1억 크레딧을 가지고 있죠. 전혀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지어줄 거고요. 이것도 이 과학단지에 붙여서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 맞은편에 자리 딱 남네요. 여기 갑시다. 짠짜잔. 와우. 이렇게 융합에너지발전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도시 이제 전기가 좀 많이 흘러 넘치거든요. 유지비 절약을 위해서 네, 전기 생산 건물들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조금 철거해서 돈도 아낄 겸 우리 도시가 막 흑자가 계속 나진 않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또 발전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여기 이제 필요 없죠? 네, 우리는 융합에너지발전소만 있으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발전단지도 이제 철거할게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준 발전단지였고요. 철거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 이제 도둑 없어요. 돌아와줘요. 엉엉. 네, 이렇게 해서 지을 수 있는 거는 다 지었습니다. 여기 멸망대비 지하시설은 뭐 시나이오를 제가 안 깼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드디어 기념비적 건물 다 지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할 일이나 조금씩 하자고요. 여기 이런 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얘들 이사 좀 해줍시다. 천문대는 아무래도 산 위에 있는 게 맞겠죠? 이쪽에 우주센터 위쪽 산에다가 천문대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느낌이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깔아줘야겠죠. 이쪽으로 연결. 오케이, 이러면은 산 위에 천문대까지 네, 자리 잡았습니다. 오케이, 좋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법원. 또 나름 우리 도시가 참큰 타격을 입은 범죄율 60% 사태를 겪고 만들어낸 법원이니까 여기 경찰들 그리고 범죄자들이 살고 있는 감옥 앞에다가 이렇게 법원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친구들은 좋죠. 이 감옥에서 조금만 나오면은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의료센터. 구급차도 꽤나 많이 운영하고 있고, 건강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평균 건강이 무려 96%죠. 아주 좋은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기를 생산하는 융합에너지 발전소. 특히 이쪽에 있는 과학기술대학 가운데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유지보수도 아마 잘될 거예요. 두 개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 시나리오가 걸려있는 이 멸망대비 지하시설을 제외한 모든 기념비적 건물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그 타격으로 인구가 60만 명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요거는 뭐 제가 이미 100만 명이 살 건물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아마 인구는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네, 그냥 시티즈만 켜놓는 걸로 대체해서 인구는 다시 늘려놓도록 하겠고요. 이것으로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분홍서유 광역도시 이번 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